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6일 1심 선고 재판을 TV 생중계하는 건 전 대통령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며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동생 근령 씨도 재판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생중계하겠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한성훈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1심 선고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범죄 사실관계 생중계는 박 전 대통령 망신주기라는 이유입니다. 피고인은 전면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중계 방송을 하게 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크게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친필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생중계에 반대했던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원이 의견을 수용해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은 것과 정반대 결정입니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생중계의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고 국민 소통의 취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 근령 씨는 재판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생중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쪽 변호사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저쪽 검사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참 아쉽다는.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당사자 없는 생중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